정부 세종청사 공무원들을 위한 출퇴근 통근버스 운행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감소 추세에 있던 운행 대수와 예산이 올해 다시 늘었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통근버스 운행 폐지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퇴근 시간대 정부 세종청사 인근의 한 주차장. 수도권과 대전 등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서둘러 통근버스에 오릅니다. 6월 현재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공무원은 수도권이 약 900명, 대전 세종권이 약 7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세종시 이전 대신 장거리 출퇴근을 선택한 겁니다. 저희가 뭐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맞벌이 하는데 공무원 얼굴 보고 내 가족이 다 여기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지역에선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을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종에 있는 장차관들의 서울 집무실을 연말까지 폐지하기로 해놓고 정작 수도권에서 세종시를 오가는 통근버스를 늘려 수십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운행 첫해 93대에 달했던 통근버스는 2014년 174대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줄어들다 올해는 다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투입되는 예산만 76억 원에 이릅니다. 버스 운행을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당장 다음 달부터 운행 대수를 10대 감하는 등 2022년까지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지만 이후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중앙행정기관 이전 초기와 지금은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며 정부가 통근버스 폐지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종 정부 청사로 오는 그 출퇴근 버스는 세금 낭비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행정수도 정착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앞으로의 그 운행과 관계되어 있는 버스 운행과 관계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좀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고요. 아울러 세종참여연대는 출퇴근 통근버스 이용 현황과 예산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상태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원 감사 등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